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머니를 주말해주시지 않고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김우현입니다. 벌써 12월입니다. 오늘 12월의 첫 번째 주말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12월이면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산타랠리죠. 전통적으로 12월 하면은 산타랠리가 오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증시인데요. 간밤에 마감된 뉴욕 증시 일단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고 특히 다우지수, S&P 500지수 연고점을 경신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머니 키워드림에는 오늘 여러분들의 계좌에 산타가 되어줄 전문가님 모셔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부터 머니 키워드림에서 함께하는 전문가님인데요. 전문가님의 이 종목들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오늘도 히든 종목 두 가지 가지고 나오셨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와 함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네. 전문가님의 종목과 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네네. 좀 체감하시나요? 네, 아무래도 노란톡방에서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고 제 기법을 되게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침마다 이제는 주시장이 기다려진다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상당히 좀 기분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김보람 전문가님이고 오늘 이제 세 번째로 머니키워드림 시청자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전문가님 또 오늘 처음 뵙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인사도 한마디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김보람입니다. 저를 이제 이데일리에서는 많이 못 보신 분들이 계실 테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주식 전문가로 한 10년 정도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초보자들이 많이 따라할 수 있는 종배 기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식으로 수익 낼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이 집중을 하시면 정말로 좋은 기준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문가님의 이 종배 함께하고 계세요. 종가에 이제 들어가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 함께하고 계시는데 오늘도 그 비법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전문가님과 이렇게 방송 좀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동안 저희 방송에서 주셨던 히든 공략 주 어떤 흐름 가져가고 있는지 리뷰 한번 체크해 볼 거고요. 이어서 이번 한 주 그리고 다음 주에 봐야 하는 위클리 시황과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님의 기법, 브레이크 기법에 대해서 강의 짧게 들어볼 거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기다리시는 히든 공략주 두 종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분 알차게 끌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히든 공략주 어떤 네네. 흐름 가져가고 있는지이실 것 같습니다. 흐름 굉장히 좋더라고요. 리뷰해볼까요?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히든 공략주 여러분들이 공략하는 거 좋다 이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기준을 가지고 이 배운 것들을 적용해서 수익이 났을 때 이게 진짜 여러분들의 수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히든 공략주들이 어떤 흐름으로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 냄새가 나요. 무슨 냄새요? 테마주 바람이 부는 냄새가 난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테마장이 상당히 좀 약세장이었는데 이제부터 약간 테마 장세를 기반으로 증시가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2주 전부터 지금까지 어땠죠? 상당히 많은 주식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저희가 히든 공략주로 얘기 드렸던 노을입니다. 노을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관련주로 상당히 좀 이슈를 받으면서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는 게 이 강한 상승의 기조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구간에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죠? 5일선을 깨는 종가에서 공략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걸 노란톡방에서 공략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란톡방에서 이 5일선을 깨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시간과 타이밍들을 준 후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어떻게 됐다? 매수 구간 대비 9% 상승했다. 하루 만에. 근데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이 모든 종목을 수익 내지 않더라도 이 모든 구간을 다 먹지 않더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걸 할 수 있는 기준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한 시간을 정말로 들으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기법 자료 신청하시면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기준, 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모르시기 때문에 못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12월 산타랠리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고 증시가 올라가려고 하는 이 모멘텀 속에서 다시 한번 소외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코오롱 글로벌입니다.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무슨 기법이에요? 요요 기법입니다. 이거 방송 많이 보신 분들 아실 건데 이 상승분이 어떤 특수한 호재를 가지고 올라간 상승분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서
이 호재가 끝나지 않았는데 주가가 다시 원초 가격까지 떨어지게 되면 큰 상승을 보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가 중요해요? 리스크가 없다. 왜냐? 호재는 가지고 있는데 주가는 떨어졌기 때문에 빠져봐야 많이 빠질 수 없다라고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방송은 거짓말을 못해요. 다 자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네옴시티, 사우디 관련주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큰 상승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히든 공략주에서 제 기법대로 공략하셨다고 한다면 24% 상승했습니다. 근데 노안톡방에서는 이걸 공략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런 거 말씀드립니다. 왜 공략하지 않았느냐? 너무나 단기 매매 종목이 많아. 너무나 화랑의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하루에도 두세 종목들 노란톡방에서 수익 낼 수 있으니까 약간은 긴 모멘텀보다는 짧은 시계열로 공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도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조금 느긋하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런 식으로 공략해서 7에서 10%까지도 수익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걸 다 먹는 게 아니고 뭐다?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노란톡방에서 공략했던 종목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다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공략할 수가 있어요. 덕성. 우리가 덕성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주식 조금만 한 사람들이라면 한동훈 관련주 중에서 대장주예요. 대장주인데 많은 사람들이 대장주를 이제 어디서 사느냐. 이런 데 막 고가 돌파하는 데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브레이크 기법, 제 매매 기법의 신조가 뭐예요? 아니다. 우린 무조건 안전한 구간에서 매매를 시작한다. 아니다. 우린 무조건 남들이 손절할 때 매매를 시작한다. 이 생각을, 이 기준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꼭 새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정말로 재밌는 게 이 짧은 구간. 보시면 이게 음봉 3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음봉 3개 구간에서 저희는 3번을 공략해서 다 수익을 냈다는 겁니다. 3일 동안. 근데 이런 종목들 많은 사람들은 공략 못할 거라고 하는데 5일선 깨는 음봉 종가 기다리니까 어떻게 돼요? 다음 날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상승폭을 준다는 거예요. 대장주들 기다려도 여러분 다 타이밍 줍니다. 여러분들이 급하게 매매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이 추격 매매하지 않으셔도 언제든지 여러분들한테 매매할 수 있는 구간, 그리고 수익의 구간을 주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그물을 쳐놓고 거기에 물고기가 걸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좋은 그물이 없으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기법 자료 그리고 실질적으로 종목을 공략하는 방법도 말씀을 드리고 강의도 드리고 있습니다. 분봉 패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쉬워요. 자, 보세요. 큰 상승을 했어. 호재를 가지고.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종목이 올라갈 때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테마를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기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테마를 가지고 시장에서 얼마나 관심을 받느냐가 중요한데, 보시면 덕성이 상승 후에 우리는 뭘 기다린다? 5일선을 깨는 그 가격을 기다린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보시면 여기 빨간 선 있죠? 이 빨간 선이 분봉상에서 5일선입니다, 여러분. 근데 5일선 깨져요, 안 깨져요? 깨지잖아요, 그죠? 이 5일선 깨지는 종가를 기다렸다가 다음 날의 아침에 바로 상승하는 모습. 얼마? 10%. 근데 이거 노란톡방에서 실질적으로 5%, 6% 다 수익 실현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수세, 모든 시세를 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심 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스킬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렇게 밤에 베팅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수익 실현하고 주식을 재밌고 즐겁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종가 베팅이 끝나고 수익을 냈는데 덕성이 또 좋은 자리에 오는 거예요. 너무 매력적인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란톡방에서 또 아침에 공략했습니다. 아침에 공략하고 그 다음날 또 수익 실현. 근데 이 수익 실현을 잘 보세요. 이 수익 실현이 짧은 구간인데 약 4에서 5%까지 올랐는데 저희는 마디값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어요. 제가 이 매도의 맥점을 잡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수익 실현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빠지는 걸 다 맞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수익 실현하니까 어때요? 다시 바닥 다질 때 또 한 번 매수로 공략해가지고 또 수익 실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욕심 없이 꾸준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스킬과 기준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계속 하락하는 3음봉으로 떨어지는 주식 중에서도 3회를 공략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물론 초반에 마음을 바꾸고 이런 것들은 좀 어렵죠. 여러분들의 욕심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기준에 맞는 주식을 기다리고
그물을 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해결해 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항상 이 노란 톡방에서 공략할 때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드리는 게 개미들하고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좀 많이 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좀 풀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동인기현이에요. 동인기현을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중요한 건 뭐예요? 시장에서 상당히 신규주 섹터가 강했습니다. 신규주 섹터가 정말로 요즘 강했는데 이 신규주가 어떤 걸 잃었다? 테마를 잃었다. 주도 섹터를 잃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이슈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돈이 쏠려 있고 저는 그런 종목들을 공략하는 걸 상당히 좀 좋아합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 개미들하고 계속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제가 아까 브레이크 기법 뭐라고 얘기 드렸죠? 사람들이 손절하는 구간에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손절하는 구간이 분명히 발생을 할 건데 자 보세요. 많은 개미들, 많은 일반 투자자들은 이런 구간에서 쌍바닥을 예상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가 쌍바닥이 나오니까 아 다음에도 이런 구간들을 지지해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겠구나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항상 얘기 들을 때 노란톡방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항상 이런 지지점들은 깨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정말로 많이 듭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런 발상의 전환을 하고 항상 내 주가가 밀렸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공략을 하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이런 자리에서 수익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개인들의 손절을 받아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저가 대비해서 이 올라갈 때 9에서 10% 올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대를 공략을 하니까 바로 6%. 노란톡방에서 정말로 몇 시간도 안 돼가지고 바로 6% 챙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덕선 같은 종목에서 한 3% 한번 챙기고요. 이런 동인기업 같은 종목에서 또 6% 챙기고요. 그러면 합이 9%입니다. 하루에 8에서 9%씩 수익 내면 정말로 재밌게 수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그 수익이 낮더라도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공략을 해봤던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2주 전에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코오롱 글로벌이라는 종목 주셨었는데 종목이 뭐 두 자릿수 넘는 30% 내외의 수익을 가져가셨던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 방송에서 계속 저희한테도 전달해드린다고 하니까 전문가님과 방송도 끝까지 함께해주시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추가적인 내용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전문가님이 방송에서 주시는 히든 공략주 매도 타이밍 힌트 주고 계시고요. 또 추가적으로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뭐 종가에 어떤 종목들 들어가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고 계십니다. 12월 장에 조금 내 계좌를 바꿔보고 싶다,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방금 보셨죠? 브레이크 기법이 급등하는 종목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종목이 급등하고 나서 쉬어가는 타이밍을 잡아가는 기법입니다. 이 기법 여러분들도 혼자 하실 수 있도록 자세한 자료 무료로 제공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장 방법을 안내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오른쪽 밑에 보시면 QR코드 이 검은색 박스 하나 나가는 거 보이실 거예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든지 김보람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중에 실시간 대응, 실시간 소통 도와주시고 계시는데요.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 여러분들이 먼저 켜주시고요. 그 카메라를 반드시 켠 채로 지금 화면 오른쪽 밑으로 휴대폰에 가져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면 링크 하나 나오시잖아요. 링크 클릭하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고 참여 코드 7777 누르기만 하시면 무료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안에 내용들도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조금 더 간편하게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문자 번호 샵 3772번입니다. 김보람이라고 전문가님 이름 적어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링크를 바로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많은 분들이 아침부터 또 함께해주고 계시는데 저희 이제 종목들 한번 짚어봤으니까 이번 주랑 다음 주 시장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이슈도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릴 때 무슨 얘기를 많이 드리냐면 기법이 중요한 게 아니다. 종목이 중요하다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다. 시장을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제가 단기 매매 또는 단기 스윙을 하더라도 항상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시장을 이해하는데도 기준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좀 잘 들으신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무섭지 않다. 그리고 지금 한 달간 앞으로 어떤 시장이 펼쳐질 때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따로 얘기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게 지금 현재는 상단의 추세를 다 돌파했습니다. 보시면 상당히 어려운 장세를 극복하고 에너지를 모아서 올라왔습니다. 이 추세선은 제가 이데일리 오자마자 이렇게 만들어놨던 추세선인데 그때도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돌파하고 나서 그다음에 지지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래서 이 지지가 되었을 때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연말까지 기대해볼 수 있는 그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추가적으로 밀리더라도 아, 이 바닥에서 올라온 힘이 있기 때문에 아 단기적으로 큰 급락은 없겠구나. 이런 대전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대전제가 나스닥에서 깔려 있을 때 국내 증시는 더 해결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국내 증시가 왜 해결하기 쉽냐? 자, 보세요.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8월하고 9월의 고점이 여기입니다. 그렇죠? 8월하고 9월의 고점이 여기면 예를 들어서 커플링을 한다는 관점에서는 925포인트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왜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왜 못 올라가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뭐 막혔어요? 각 증권사에서 신용 막아버렸죠. 그죠? 그리고 뭐 미수도 이런 것도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장에서 이슈들로 신용 증거금들을 다 막아버리고 있기 때문에 뭐가 안 움직인다? 시총 상위주들이 안 움직인다는 겁니다. 시총 상위주들이 안 움직이니까 당연히 거래대금이 많이 불어날 수가 없고 그다음에 뭐가 안 돼요? 증시를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증시가 훈풍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인지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뭐가 됐다? 저점을 높이는 쌍바닥 패턴이 나왔습니다. 이 저점을 높이는 쌍바닥이 만들어졌으면 이제부터는 상방을 보면서 주식 거래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상방을 보면서 주식 거래를 하시는데 하다 보면 주가 분명히 조정하는 구간들이 나옵니다. 그럼 그 조정하는 구간에서 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바닥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나스닥이나 여러 국제정세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 봤을 때 크게 밀려도 이 구간 750포인트를 단기적으로는 깨기 어렵습니다. 단기적으로 깨기 어려울 때 어떤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느냐. 기법이 잘 돼요. 스윙주들이 다 됩니다. 막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대로 막 주식들이 움직여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방심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9월하고 10월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아는 기법들, 내가 아는 스윙주 패턴들 막 올라가죠. 그러니까 또 예전에 느꼈던 그런 공포감들, 계좌가 마이너스인 것들, 이런 것들 다 잊어버리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매매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에서 여러분들의 계좌, 포트 정비하고 지금은 상승을 바라보고 있지만 다시 올 그날을 준비해야죠. 다시 빠질 하락장들을 준비해야죠. 지금부터 준비하는 사람이 다시 한번 계좌가 시장이 정말로 혹한기, 추운 날이 왔을 때 또 살아남으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조종의 흐름에서는 상방으로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고 투자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수급 현황입니다. 수급 현황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제가 해석하는 방법들을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는 어디서 들어보시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증시가 상승을 하려면 거래대금이 15조는 다시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아까 얘기 드렸죠. 신용 막혔습니다. 뭐 미수 요즘 안 써요. 그죠? 증권사마다 다 신용 막혔으니까 시총 상위주들 다 뭐예요? 증거금 100%입니다. 증거금 100%인데 어떻게 거래대금이 다시 15조가 올라가요? 그러기가 쉽지가 않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같은 때는 뭘 해야 된다? 거래대금의 약 130배, 1.3배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9억, 10억, 아, 10조 터졌어요? 9조, 10조 터졌으면 지금 실질적으로 거래대금 얼마입니까? 13조 터졌다고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왜냐? 증거금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거래대금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시장에 많은 참여자들이 있어가지고 온기가 있냐 없냐를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시장은 온기가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는 기법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스윙 패턴도 다 맞아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정말로 공략주들 같이 해서 지금 계좌 따뜻하게 해놔야 됩니다. 지금 계좌 올려놔야 돼요. 혹시나
9월, 10월 계좌 많이 손실 부중이신 분들 정말로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이번 연도 끝난 거 아닙니다. 집중하시면 분명히 12월 달에도 그런 기회들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괜찮고요. 기간 뭐 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시장에서는 충분히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환율입니다. 환율이 지금 올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얼마에 있어요? 1,300원대에 있습니다. 1,300원대에 있으면 실질적으로 고환율일 때 뭐 수출 기업에는 영향이 있겠고 상당히 긍정적이겠지만 우리가 증시를 거래하는 데 있어서는 1,300원 미만이 상당히 좋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없고요. 상승 압력, 하방 압력을 받지 않고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정치인 테마들이 이제 불 거다. 정치 테마가 이제 시계열이 짧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고 실질적으로 행보들이 많아지면서 한동훈 관련주가 시장을 뒤엎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화무십일홍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꽃이 열흘 동안 붉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한동훈 관련주들도 분명히 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 시장을 뒤엎는 테마주들이 또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테마주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한동안 불지 않다가 불었던 이 바람에서는 다음 어떤 바톤을 이어받는 사람이 나올 거다.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거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다. 노란톡방에서 그런 것들 보여드리고 있고 주식 잘 못하시는 분들, 초보자분들 종가 베팅만으로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이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2주에 한 번 올 때마다 이런 투자 마인드 관련된 얘기를 짤막하게 드리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보시면 유턴하는 표시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이제 주식에 있어서 성공이라고 하고 여기가 만약에 실패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실패로. 근데 여러분들이 장이 안 좋을 때 어떻게 됐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완전 직선 코스로 아우터반으로 달립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막 멘탈도 무너지고 계좌도 무너지고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이 이거를 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유턴을 하기 위해서는 감속을 하는 구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감속을. 그렇죠? 이렇게 가다가 우회전하는데 유턴하는데 한 번에 들어올 수 있나요? 없단 말입니다. 정말 이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여러분들이 여기서 감속을 잘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시 성공하는 계좌로 빠르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12월이 제가 봤을 때는 감속하기 최적의 시기다. 그래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정말로 좋은 종목들 그리고 좋은 기법들을 제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신청만 하시면. 이런 시간들을 놓치지 마시고 정말 이번 달 잘해서 다음 연도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 전문가님의 이런 말씀 굉장히 인상 깊네요. 지금 여러분들의 계좌를 바꿀 수 있는, 역전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12월에 또 지금 또 이제 해도 바뀌기 직전이고 투자 이대로 해도 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김보람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겠어요? 전문가님의 기법 지금 굉장히 큰 수익 저희한테 성과를 안겨주고 있는데 전문가님이 어떤 기법으로 종목을 발굴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께 무료로 그 강의 자료 전달해 주신다고 합니다. 또 장중에 실시간으로 오늘 봐야 하는 종목들과 이슈도 모두 전문가님이 찝어주고 계시니까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은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 먼저 켜주시면 되고요. 카메라 켠 채로 지금 화면 오른쪽 밑에 있는 QR코드로 휴대폰을 가져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한 저도 해보니까 1초에서 2초 정도 기다리면 링크 하나 나오시더라고요. 링크 클릭하고 입장해주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74개입니다. 7777 넣어주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 문자 보내주셔도 되거든요. 샵 3772번입니다. 건당 100원 발생하고 있는데 김보람이라고 전문가님 이름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지금 노란도 오픈 채팅방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누르고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전문가님과 종가에 함께 종목들 들어가면서 또 성과 내고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또 어려운 시장이잖아요. 또 12월장 큰 성과 전문가님과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브레이크 기법 들어보려고 하는데 오늘 브레이크 기법의 확장판까지 나오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기법인가요?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는데 뭐든지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기본기, 준비 운동을 해야 되듯이 주식에 있어도 기본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브레이크 기법은 정말로 초보자들한테 기본기 같은 그런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기법들만 하다가 이제 조금 주식을 알겠어. 이제 노란톡방에서는 저랑 함께 하시는 분들이 아 이제 좀 주식 알겠으니까 또 다른 것도 알려주세요라고 하셔가지고 그 확장판,
그 확장판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정말로 제가 세 번째 방송인데 지금이라도 이 기법, 이 브레이크 기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직장을 다니시면서 또는 어떤 매매를 하시던지 간에 정말 강한 무기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제가 왜냐면 이 매매를 진짜 10년 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10년을 하다 보니까 이 매매에 대해서는 정말 프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매매법 아낌없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기법 자료 신청하시면 1시간 영상 그냥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 잘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락의 구간에서 첫 번째 브레이크를 잡는다 해서 브레이크 기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이 이렇게 큰 상승을 하고 상승을 한 후에 끝까지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승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조정하는 구간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조정도 끝까지 조정하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떨어지다 보면 분명히 하락이 멈추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들을 포착해서 종가베팅 하는 게 브레이크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죠. 기법이 중요하냐? 기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모든 매매의 80%는 뭐예요? 모든 매매의 80%는 종목 선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종목 선정에 여러분들이 심혈을 기울이시고 노란톡방에서 제가 이슈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종목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들으시는 게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뭘 해야 된다? 테마의 대장주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섹터 강세주를 해야 된다. 주도주를 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주식 초보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테마의 대장주가 뭔데? 거기에 뭐 딱지 붙이고 다니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일률적으로 약간 통계를 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상한가가 500억 이상으로 터진 종목들이 테마의 대장주나 시장의 강세를 받을 높이 높고요. 장대 양봉이 20% 넘게 마감한 종목들 중에서 거래대금은 마찬가지로 최소입니다. 최소가 500억이 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종목들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장대 양봉이나 상한가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단기적으로 이평선이 정배열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여기서 단기 이평선이 역배열이기도 힘들거니와 기본적으로 역배열에 있는 종목들은 다 제외합니다. 역배열에 있는 종목들은 위로 올라갈 때마다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하락 브레이크가 아니고요. 그냥 쉬어갔다가 또 내려가요. 또 전저점 막 깨고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하실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슈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정배열이 맞는 종목들을 공략을 하는데 어디에서 공략한다? 5일선을 깨는 종가에서 공략한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들 정말로 주식 초보시면 장중거래 아예 하지 마세요. 최대한 장중거래 하지 마시고 종가에 집중하세요. 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느냐. 여러분들 아마 지금까지 이런 매매 많이 하셨을 겁니다. 막 돌파? 앞으로 막 올라가는 거 상따? 이런 거 진짜 많이 하셨죠. 이렇게 막 올라가. 그래서 막 VI 간다, VI 간다 하니까 이런 데를 막 돌파로 따라잡습니다. 근데 여러분 계좌 돌파 되던가요? 안 됩니다. 여러분 심장 돌파 됩니다. 진짜. 이런 종목들 가다가 8번, 6번 수익 나다가 진짜 한 번에 계좌 그냥 딱 날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5일선을 깨는 그런 분들이 손절하는 자리에서 들어가자는 거예요. 와, 돌파다 하고 사면 어떻게 돼요? 주가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린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그런 분들이 손절하는 자리에서 사면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파동이 있기 때문에 종목 선정 잘하죠? 시장 보죠? 타점 낮죠? 그러면 수익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5일선을 깨는 종가에서 베팅을 하면 그 다음날에 4에서 5%는 정말로 무난하게 수익을 낼 수 있더라. 위메이드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가 바닥에서 상당히 시세를 다지고 올라갔어요. 올라갈 때 무슨 이슈를 가지고 올라갔냐. 뭐 게임 관련 호재들도 있었지만 전통적으로 약간 12월 달에 게임이 약간은 이슈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절성 테마의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뭐 여기서 올라갈 때 수급도 약간 들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을 가지고 와 좋다 했는데 뭐라고 얘기 드렸어요? 올라갈 때 거래대금 얼마예요? 2천억 이상 터졌습니다. 장대 항목 터졌어요. 단기 이평선 정배열입니다. 테마 섹터, 주도 섹터, 게임주 다 강했습니다. 모든 조건들이 형성이 됐죠. 그죠?
그리고 나서 뭘 기다린다? 5일선을 깨는 종가만 기다려라. 그것만 기다리더라도 여러분들이 다음 날에 5에서 6% 수익 낼 수 있는 구간 충분히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기다려. 그걸 못 기다리니까 어떻게 돼? 맨날 이 6만 2천 원, 6만 3천 원 이런 데서 물려가지고 저희가 들어가는 구간에서 일반 투자자들은 손절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매매 이제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저희가 실질적으로 노란톡방에서 공략했던 종목들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평양 물산입니다. 태평양 물산 뭐예요? 한동훈 관련주입니다. 한동훈 관련주인데 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 테마에 대장주만 하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태평양 물산은 실질적으로 한동훈 관련주 중에서 대장주가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공략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뭐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기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장의 이슈와 사람들의 관심도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워낙 한동훈 관련주가 핫했고 그런 시장을 뒤엎는 종목들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테마 섹터가 형성됐을 때는 5일선을 깨고 그냥 무너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한동훈 관련주로 정말로 재미있게 한 1, 2주간 수익을 냈습니다. 아직도 기회가 남아있어요, 여러분.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저는 아직 한동훈 관련주 끝났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 하락 파동의 맥점마다 들어가신다고 한다면 꾸준하게 수익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상한가가 6천억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상한가 6천억 정도 발생하고 막 올라가죠. 올라갈 땐 아쉬우나 결국엔 뭘 준다? 5일선 깨는 음봉 종가를 준다는 겁니다. 주가가 움직일 때 맞추는 것보다 초보자일수록 주가가 멈춰 있을 때, 정지해 있을 때 맞추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확률의 구간에서 종목 선정 다 한 다음에 들어가면 다음 날에 약 11%, 12% 구간까지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먹어야 된다? 아니에요. 여기서 3에서 4%, 뭐 5% 다 좋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하루에 하나만 발생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물을 잘 쳐놓으면 여러 가지 물고기들이 여러분들한테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여러분들이 잘 몰라. 이 그물을 잘 칠 줄 몰라. 그래서 제가 대신 그물들을 쳐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언제까지 제 그물에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법들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STX입니다. STX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종목이 진짜 웃긴 게 기업 병합하고 나서 88%가 하락했어요. 고점 대비. 그러니까 기업 병합하고 주가를 들고 있던 사람은 그냥 눈뜬 채로 88% 맞은 겁니다. 마이너스. 근데 마이너스가 바닥을 찍고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그다음에 뭘 가지고 올라갔다? 개별 호재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개별 호재를 가지고 올라갔는데 니켈 관련 호재를 가지고 올라갔어요. 근데 상한가에서 거래대금이 얼마가 터졌다? 1,400억이 터졌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재료도 분석해보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봤을 때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조건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결국에는 쉬어가는 구간들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8% 이상의 상승을 한다는 겁니다. 저희 이것도 공략했습니다. 14% 먹었냐고요? 아니요. 저는 그런 얘기 하기 싫습니다. 왜냐?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5에서 6% 또는 뭐 4% 이렇게 수익 실현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올라가는 거를 다 먹어야 된다는 그 심리 자체가 없어요. 왜냐? 난 다음 날도 이렇게 할 수 있거든. 그 다음 날도. 저도 이거를 10년 동안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시장에는 뭐가 있어요? 강한 종목이 있고 주도주가 있고 섹터가 있습니다. 그 섹터들은 항상 뭘 줘요? 눌림목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기다릴 수 있는 능력만 있다라고 한다면 기준에 맞춰서 욕심 없이 수익 낼 수 있다라고만 한다면 이런 것들을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매일같이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막 아침에 출근할 때 막 그걸 막 엄청 힘들게 하세요? 아니잖아요. 내일도 출근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상처럼 움직이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종가 베팅하고 다음날 아침에 수익을 내는 것이 일상이기 때문에 그 한 종목 한 종목에 너무 힘을 빼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근당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근당이 올라갈 때 장대 양봉 2,500억을 가지고 올라왔어요. 근데 호재가 뭐예요? 1조 4천억짜리 기술 호재랍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 호재라니까 여기 올라갈 때부터 이 떨어지는 음봉에서 다 뭐가 있었냐?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빠질 때 외국인하고 막 기관들 들어오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외국인하고 기관이 들어와도 어떻게 된다? 눌림목은 발생한다. 눌림목이 발생하니까 여기까지 떨어지게 되고 여기서 5일선 종가 베팅하니까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근데 종가 베팅하고 나서
8%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략하실 수 있고 매매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경농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농이 되게 좀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빈대, 빈대. 아니 지금 시대가 언제인데 빈대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빈대 테마들 중에서 뭐였어요? 대장주였습니다. 대장주. 그리고 상한가가 얼마 갔어요? 700억이 터졌습니다. 저는 이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부에서 현황판으로 빈대를 관리한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현황판으로 빈대를 관리한다는 거는 아 이거는 확산을 막을 수가 없겠다라고 확신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확산을 막을 수 없겠다는 게 뭐예요? 아 아직 뭐가 있다? 커질 이슈가 있다라는 겁니다. 커질 이슈가 남아있는데 주가가 어디로 온다? 5일선은 깨는 종가에 온다.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모든 테마의 대장주들도 5일선을 깨지 않고 올라가는 건 없어요. 근데 올라갔다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종가 베팅하고 11% 올라갔다는 겁니다. 저희 이거 했냐고요? 했습니다. 노란톡방에서 이거 다 같이 공략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강세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뭐 덕성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상한가에 올라가고 있고 주도주 섹터를 가지고 있지만 그 종목들이 떨어질 때 그 눌림목을 정말로 경험해보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공략했을 때 여러분들 정말로 어렵지 않게 수익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유전자 가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 가위는 지금 보시면 상당히 강한 이슈인데 마크로젠이 올라갈 때 올라 이슈입니다. 근데 뭐가 있어요? 세계 첫.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들 연애하실 때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오빠 첫사랑이 누구야? 무섭죠? 막 동공 지진나죠? 마찬가지. 이 첫이라고 가지고 있는 이 이슈, 이 크기, 이 단어의 힘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주식에서도 첫이 붙였어. 세계 최초, 유일 이런 키워드가 시장에서 엄청난 이슈, 세계관을 흔들 정도로 강한 이슈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예시도 한번 들어볼까요? AK-99. 초전도체 관련 이슈가 시장에서 올라갈 때 신성대타 태크 어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장에서 강력한 키워드를 가지고 테마를 형성한 종목들은 떨어질 때 어떤 현상을 보여준다? 5일선을 깨는 종가에서 반등다운 반등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조건들이 형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공략, 종가 베팅을 했을 때 26%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5에서 6%만 취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어려운 거 있나요? 여러분들 이거 두 달, 세 달만 연습하고 꾸준하게 하면 종가 베팅 장인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도전해 보시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 기법 자료 무료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가님의 종가에 공략하는 기법, 브레이크 기법 방금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급등이 나온 종목이 5일선을 깨는 음봉이 나온다면 그때 이제 종가에 우리가 접근을 해보는 종목이고 방금 브레이크 기법으로 잡아봤던 종목 마크로젠이라는 종목이 종가에 접근하고 나서 26%의 수익률을 가져다줬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절대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전문가님의 계속 말씀 여러분들도 기억을 해보시고 강의 자료도 추가적으로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오른쪽 밑에 QR코드 나가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에 카메라 켜주시고요. 이거 휴대폰을 화면으로 가져다 대시면 링크 나오거든요. 링크 통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가지고 강의 자료 무료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전문가님이 장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계속 함께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종목도 찝어주시고 히든 공략주 언제 타이밍 잡아야 하는지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모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코드 7777 누르고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문자 보내주셔도 되거든요. 샵 3772번입니다. 건당 100원 발생하고 김보람이라고 전문가님 이름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요즘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별명이 하나 있으시더라고요. 요즘 잔소리꾼이라고 아, 많이 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정말 수익 내기 위하는 바람으로 잔소리 굉장히 많이 해주시잖아요. 네네. 노란톡에서 저희 어떤 내용 들어볼 수 있어요? 제가 좀 기준에 대해서도 많이 설명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진짜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매매에 있어서 아니면 어떤 주식을 보는 시야에 있어서 너무나 좁게 보시거나 편협하게 보시는 시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정말로 잘 되기 위한 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정말로 노란톡방에서 집중해서 들으신다라고 한다면 무료로도 충분히 좋은 강의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종목도 힌트 주시잖아요. 아 그럼요. 종목 힌트뿐만이 아니고 제가 계속해서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을
실질적으로 공약도 같이 해보고 있습니다. 이 실습이 정말로 중요해요. 이게 주식이라는 게 이론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실습들을 한번 해보고 싶으시다. 정말로 좋은 기억들을 주식으로 다시 심어보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정말로 좋은, 후회하지 않는 그런 선택 될 것 같습니다. 오, 좋습니다. 오늘 주말 아침인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김보람 전문가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중이시네요. 방송 시간 중에만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방송 이제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조금 서둘러서 입장해 주세요. 지금 밑에 QR코드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스캔해서 입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가님,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내용 계속 이어가 볼까요? 아무래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기법들이 너무나 좋은 내용이다 보니까 열심히 해서 시간이 별로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기법이 확장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노란톡방에서 이어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시다 보면 이 브레이크 기법 같은 경우에는 종가 베팅 기법입니다. 그래서 종가 베팅을 하려고 기다리다 보면 종목들이 꼬리를 달고 되게 얄밉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들을 오랜 기간 하면서 겪어왔고,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장중에 공략할 수 있을까? 5일선을 깨는 종목들 중에서 장중에 공략하는 것이 브레이크 기법의 확장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종가 베팅이 이제 좀 익숙해졌어 이러신 분들은 조금씩 장중 매매를 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또 손실이나 또 잘 안 돼. 그러면 다시 종가 베팅으로 기초반으로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모든 스텝들이 이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핀 거고요. 마찬가지로 한동훈 관련주입니다. 지금은 기법에 대한 설명들은 브레이크 기법으로 거의 대부분 드렸기 때문에 중요한 핵심 포인트들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강한 종목들, 강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5일선을 깨고 바로 꼬리를 다는 종목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럼 5일선을 깨는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보세요. 고가를 찍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고가를 만들어주고 나서 쫄쫄쫄쫄쫄 5일선하고 2평이 붙어요. 근데 이 2평이 붙는데 최소 한 3일 정도가 걸립니다. 3일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잘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5일선을 깨는 이 음봉이 아니고 장중에도 공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장중에 앞에 지지와 저항들을 통해서 5일선 위에서 거래한 사람들의 뭘 받는다? 손절 물량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5일선을 깨는 당일 맥점에서 공략을 했고요. 바로 당일 5% 수익 실현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5% 작나요, 여러분? 근데 이런 종목들 한 개만 있다? 아니라니까요. 이런 종목들 두 개, 세 개씩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하루에 두 개, 세 개만 거래한다라고 한다면, 공략한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재밌게 주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 내일은 또 어떤 좋은 종목들이 떨어질까? 너무 매력적인 종목들이 언제나 떨어지는 눌림목 구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좋은 기준. 에이징랜드입니다.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는 신규주 중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죠? 신규주 섹터 자체가 상당히 좀 강했다 이런 얘기들을 드렸어요. 상한가 1,700억으로 올라갔는데 자 보세요. 신규주의 특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규주의 특징 뭐예요? 앞에 매물대가 없어. 돈 쓴 구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찍고 올라가면 그때부터 신고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슈를 받기가 좋고요. 지금처럼 장이 안 좋을 때는 신규주가 테마를 형성한 경우는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억을 토대로 다음에도 장이 안 좋을 때 다시 한번 이런 신규주들이 어떤 테마를 형성할 거다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5일선을 깨는 그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이거 노란톡방에서 공략했습니다. 노란톡방에서 5일선을 깨는 투매, 많은 사람들의 손절하는 구간을 기다렸다가 저희가 이 아침에 딱 여기서 저가 부근에서 딱 공략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다? 1시간 만에 매수 구간 대비 22% 상승을 했습니다. 22% 상승했는데 이거 다 먹었다? 아니다. 저는 말씀드린다니까요. 이거 7% 그리고 좀 많이 드신 분은 막 16%까지도 드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나는 이거를 언제까지 할 수 있다? 나 이거 20년, 30년도 할 자신이 있다니까요. 이런 종목들은 계속 나오게 되어 있고 시장은 항상 강한 주도주와 섹터를 만들게 되어 있고 사람들의 기대감을 가지고 종목들은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탐욕을 가지고 올라간 종목들 중에서 손절하는 구간만 우리가 노란톡방에서 같이 공략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매매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상홀딩스입니다. 대상홀딩스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상한가 500억대로 올라갔는데 어떻게 됐다? 5일선 깬다 안 깬다? 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 이거 무슨 자리예요?
이제는 공부 들으셨으면 아실 겁니다. 강의 들으셨으면 아실 거예요. 브레이크 기법으로 종배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사실은 지금. 그죠? 근데 진짜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장 중에 5일선 깨니까 한 번 이미 공략해서 수익 냈습니다. 노란톡방에서 실질적으로 이거 수익 낸 거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매수 구간 대비해서 이미 5% 상승하고 나서 그 다음에 종배 또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한번 수익 냈으니까 종배로 공략할 때 마음의 부담이 덜하잖아. 이미 수익 낸 종목이잖아. 나한테 너무 이쁜 종목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많이 본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여러 패턴들을 가지고도 공략을 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률적인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툴젠입니다. 툴젠 같은 경우에 이런 종목이 있어요. 제가 얘기를 드릴 때 항상 올라갈 때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첫 이슈를 가지고 올라가는 종목. 세계 최일, 세계 최초, 유일 이런 것들이 좋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한가 대금 400억밖에 안 돼.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상한가 대금 500억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상한가 대금이 400억까지밖에 안 됐는데도 아래 꼬리를 만들고 주가가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맥점 잡는 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정말로 참았다가 기준대로 매매하시면 계좌 올라갑니다. 근데 12월이에요. 12월 진짜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진짜 우리 올해 마지막으로 예쁘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법들 가지고 같이 노란톡방에서 공략해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계좌 정말로 산타랠리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전문가들의 기법 여기까지 들어볼 거고 드디어 여러분들이 제일 기다리시는 히든 공략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나오셨어요? 제가 오늘 히든 종목으로 가져온 종목들은 상당히 좀 예쁜 종목들을 가져왔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종목들을 얘기 드리기 앞서서 항상 기준에 맞는 종목들, 제가 실질적으로 강의했던 종목들을 좀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레아젠하고 대상홀딩스 이 두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아 김보람 전문가가 왜 이런 얘기를 하나, 내 이 종목을 어떤 관점을 이제 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시면 신라젠 뭐예요? 브레이크 기법 관련주입니다. 그죠? 이제 자리 보시니까 좀 아시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손절한 그 구간이 보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올라갈 때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올라갔느냐? 신장암 치료제 관련 이슈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신장암 치료제 관련 이슈로 올라갔는데 상한가랑 장대양봉 만들면서 얼마가 터졌다 거래대금? 2,500억이 터졌다는 거예요. 개별 호재이기도 하고 지금 보시면 약간은 제약주가 좋은 흐름들을 좀 섹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테마에 엮인 건 아니지만 신뢰전 약간 남자의 종목입니다. 반등 나올 때 진짜 화끈하게 나오는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승을 하고 나서 주가가 이제 5일선을 깬 첫 음봉 종가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종목 여러분들 공략하기 좀 어려우실 수가 있고 무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어떻게 한다? 노란톡방에서 제가 같이 공략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중요한 건 여러분 비중 조절, 평단 관리 그리고 침착한 마음입니다. 그런 것들만 가지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공략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상홀딩스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요거 장중에 공략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 한 번 더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왔다. 브레이크 기법 자리가 왔다. 말로 했으면 지켜야 되잖아요. 한번 이거 우리가 공략해가지고 수익 나는지 한번 보자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얼마나 예쁘게 움직이는지 앞으로 이 움직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빠질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윗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아마 우리한테 좋은 기분, 좋은 것들을 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의 종목 신라젠 대상홀딩스 여기까지 마무리할 거고요. 자세한 설명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시간 너무 빨리 갔네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김보람 전문가님과 함께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주말에 함께한 머니키워드림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좋은 주말 되세요. 고맙습니다.